프로페셔널한 7명의 금쪽이들. NCT 드림. 금쪽스. 7명이 모두 금쪽이? 보시죠. 말 안 듣는 7명 잘 케어해서 열심히 저희를 도와주신 우리 매니저 형 누나들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아니야, 자기 겠거나. 아니야, 너 말 안 들어. 너 진짜 안 들어.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. 나 빼려고 하는데 어떡해요? 일로 일로. 심지어 촬영 중간에 화장실 갔었을 때 누나 누군지 봤어요?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. 너무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러고 나서 손을 그 터치하고 남잔데? 하니까 누나가 그 뒤에 잘생뿜. 그러니까 저희 매니저 형인데 그 커피를 시키면은 닉네임이 있어요. 아 부끄러워. 짱시티 드림인가? 아~ 짱시티 드림. 짱시티 드림. 와. 아~ 짱시티 드림. NCT 짱이다. 드림 짱이다. 이런 아~ 느낌으로. 매니저님이 진심이네. 가자. 학생회장 정희식 갈까요? 학생회장님 보시죠. 유정 선생님 맞아요. 황교회장 갈까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팀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특이한 거 같냐? 누가 제일 정상인 거 같냐? 라고 물어보면 늘 1등에 꼽히는 멤버가 마크 형이고 아 정상? 정상? 특이한 거 아. 아, 제일 정상으로 꼽히는 멤버가 저예요. 이거 뭔 소리야? 이거 또 진심이야? 홀 스토리 얘기해도 돼요? 매니저 형보다는 뭐 MS 스태프분들 다 포함해서 이제 물어봤어요. 드림에서 누가 제일 특이한 거 같냐? 2등이 마크 형. 제일 저 그 안 특이한 멤버로 두 명이 골라졌는데 재민이랑 나였어. 뭐? 신뢰성이 없어. 드림 중에 누가 제일 착하나? 아무래도 철러가 제일 착하지 않을까? 아, 감사합니다. 저 열심히 착하게 너무... 살아보겠습니다. 그 전설적인 김치찜 오늘 먹었어요. 아니 안 그래도 그 매니저분이 물어봤어요. 아 그 시켜도 되냐고. 김치찌개 샀던데. 근데 저번에 그런 걸 겪었으니까 드라마 이번에는 공평하게 해야겠다 해서 저번 주에는 햄버거 시켜주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 시켰어요. 오늘은 안 싸웠어요. 네 오늘은 싸우지 않았어요. 그냥 상관도 없어요. 이해를 못해. 여기로 댓글 보자 우리. 아이 시켰어. 라고 하셨어. 역시 우린 이런 거 잘 말하는 거야. 아이 오늘의 주제. 정리해서 줘. 라이브 거의 두 달만. 우리 근데 콘서트. 이번 연도에 하기로 했잖아. 이번 연도 언제쯤? 오늘 봄 연도에 하기로. 어디서 하고 진짜 이러다 불려갈 수도 있다.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우리 언제 또 앨범 내? 아니 머리를 싸매게 돼? 거야? 예약 아니, 아니야 이번 정도에 내야지. 언제 짱이랑 내야지. 아니 안 낼 생각했어? 낼 거야. 이런 거는 그냥 우리 플랜 다 공개해 그냥. 아니 근데 또 일정 바뀔 수도 있어. 냅다 읽어버려. 제발 스포 그만이래. 제발 스포 그만. 오케이 우리 진짜 극한 직업이다. 진짜
그렇죠. 포기하는 거. 저희가 또 이제 2주 뒤에 어디를 가죠? 마카오. 예, 그렇습니다. 2주 뒤요? 마카오에 우리 다음 주 아니야? 철러와 함께 가는데요. 마카오에서는 철러까지 7명으로 보자고 네, 저희 매니저분들. 아, 이 정도면 매니저분께서 라이브를 해주시는 건데?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순위가 공개할게. 아 진짜 진짜 내가 공개할게. 아 저 그냥 진짜 캔디. 나 일라 일라 끌게. 문장 같대. 네 그리고 그 내가 좀 들었. 혜진이가 문을 잠궈. 오케이 아무튼 집중 집중. 이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요.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지? 농구 볼때가 있는 거예요. 누가 봐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준 느낌. 난 좀 한숨 났어. 그래서 우리는 메이크업도 다 하고 풀 메이크업 다 했는데 그거 알아? 땀 내면서 탁구. 너네 탁구 치러 갔을 때 나 메이크업 받고 있어. 다 지워지는데 그냥 수정 안 봐도 되긴 한데 그냥 수정 본다고 불러주세요 그냥. 그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. 그 다음날 그거 치웠잖아. 7명을 해치웠대. 야 7살 차라리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어. 그럼 내 눈으로 죽겠는데. 오오오. 오케이 하는 거다. 같이 하는 걸로. 그거요? 그래서 지훈이 형이 와서 이렇게 정해주면 약간 들어와서 이렇게 눌러서 정해주면 돼요. 자 모두 숙이고 자. 댓글 보면 안 된다. 이건 맞게 무슨 권신이야. 아무도 극한 직업이야. 가져가서 읽을 거. 동민 누나? 그래 동민 누나 가져가서 읽고 아 그 매니저 누나 가져가서 읽고 오타가 있으면 내일 와서 이미 이런 가발했어. 야 써주세요 이거. 나 오늘 그 샵 가야 되잖아. 40부터 40반에 갔어야 되는데 그 4시 50분부터 네. 주간 아이돌 그 본방 시작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너무 열심히 보다가 매니저 누나가 내려오라고 하는데 너무 참고로 매니저 누나 바로 앞에 계시고 너무 즐겨 보고 있었으니까 네. 좀 늦게 내려왔어요. 네, 늦으신 거 같아요. 살짝 5분 늦었어요? 네. 아니 나 형 거 봐야 돼서. 사람이 살다 보면 맞아. 맞아. 누나가 나빴네. 이렇게 된다고? 아니다. 누나를 위해 철러가 나쁜 걸로. 맞아. 하자. 제가 나쁜 걸로 할게. 나 늦었으니까 나쁜 걸로 하자. 맞아. 아니 늦으면 안 돼. 회사에서 밥 안 줘요. 아 맞아. 우리 배고픈데. 저 아무 말 안 했어요. 혜찬이 형. 손절. 메이지 형이 밥을 안 싸줘. 커피는 잔뜩 시켰는데. 뭐 맞잖아. 아 맞잖아. 어? 나 말하면 안 돼? 밥 사주세요. 진짜 곰쩡이들이다. 김치찌개? 김치찌개예요? 앙. 저희 매니저님 김치찌개를 사다 주셨습니다. 밥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밥 먹으면서 하라고 옮겨줬는데 오래 했을 텐데 누나 밥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끝나야겠네요. 다 제 매니저 누나 탓으로 세상에.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매니저님 탓으로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밥을 일찍 주시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예의 가져봐. 저는 예의 바르는 친구라서 근데 또 밥이 있는데 식으면 또 안 되니까 저희 매니저 누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여러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. 다음에 또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스포 얘기하든지 다음 앨범 얘기하든지 앵콜 콘서트 얘기하든지 저는 이만 열심히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진짜 이러고 끈 거예요? 다 같이 사과드리자. 하나 세상에. 둘 셋. 죄송합니다. 매니저분들 극한 직업이네. 진짜 금종이가 7명이네. 진짜 밥 먹는다고 꺼버렸네. 밥 먹으면서 찍으라고 카메라를 뒤로 밀어줬는데 극한 직업이었어. 육아를 하고 계셔. 월급 2배 줘도 될 것 같아.